바다가 있는 여기는 우진입니다. 우리 군수님은 어제 우진읍에 있는 침수지역 재해복구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공사 진행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공사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. 이 사업은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 관련 복구 사업인데요.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이 왔을 때 물에 잠기는 침수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는 사업입니다. 태풍 피해 복구 관련 사업은 무엇보다 똑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군수님은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하게 체크하고 공사를 담당하는 분들께도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또한 최근 공사 때 생기는 소음과 분진으로 우리 국민들의 불편이 많으니 주민 불편사항에 관해서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. 우리 군수님은 공사 주변에 계시는 주민분들께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공사이니 양해를 부탁드리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울진방송 최린이었습니다.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.